두 달 전에 아프간 난민 N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N형제는 3년 전 자기가 살던 아프간 고향 마을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느 날 동네 그리스도인 3명이 참수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 아내와 함께 타집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N형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집안에서 배교자가 태어날 수 없다며 죽이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우즈벡 그리스도인 3명이 아프간을 위해 기도해 오던 중 그곳으로 단기 선교 가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길이 열리지 않아 결국 옆 나라인 이곳 타직으로 단기 선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아프간에서 도망쳐온 젊은 N형제를 지방 전도 여행 중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우즈벡 단기 선교팀과 만나 자신의 허리 통증이 그 자리에서 낫게 되는 기적을 보면서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아프간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자들의 분노와 외침에 탄압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힘겨움의 긴 시간 속에서 고통과 슬픔에 찌들어 삶의 기쁨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 또다시 시작된 억압의 분노함에 울부짖는 사람들, 두려움으로 숨을 죽이고 침묵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자행하면서 신의 명령에 순종과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속임속에 붙잡힌 달레반들. 주님, 깊은 어둠이 아프간의 하늘을 덮어버린 것 같고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과 오랜 전쟁으로 땅의 생명이 모두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듯한 아프간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신 주님, 아프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프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고 산자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찾아옴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뜻은 모든 상황과 사건을 초월하여 진행되기에 아프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집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프간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신음하는 무리들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생명의 피로 세운 교회가 그 빛을 잃고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복음의 참빛을 경험한 무리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지하 작은 창고에 숨어 숨죽여 부르짖는 기도에도 성령의 불을 지펴 아프간 땅의 어둠을 대적하고 승리를 가져오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프간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영적 권위로 통치하시는 아프간을 바라보나이다. 하나의 미랄로 떨어져 죽은 생명이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여 태어나도록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어둠을 뚫고 빛을 바라며 전진하는 예수의 미친 군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뵙는 그 순간까지 아프간에서 확장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순교의 피로 젖은 아프간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듯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며 바라며 기다릴 것입니다. 아프간의 영혼들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